안녕하세요. 엄마 힐링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먹는 재료로 하는 미술놀이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재료를 문화센터에서도 그렇고 영유아 미술놀이에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게 과연 많이 도움이 될까? 교육적으로 많이 좋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먹는 재료로 미술놀이를 하는 것은 아이들의 오감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질감, 촉감을 느껴보고 각적, 시각적, 청각적 감각을 느끼는 것에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영아들 같은 경우는 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먹었을 때 위험한 재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 혹시나 먹었을 때 위험한 재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전한 재료로 하는 미술놀이,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재료로 하는 미술놀이가 아니라 혹시나 먹게 돼도 괜찮은 재료의 미술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어린 영아 같은 경우는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집고 먹고 하는 게 꼭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돌 지나고 만 2세 전후의 아이들은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먹는 재료로 미술놀이를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도 이걸 확실히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어서 책을 좀 찾아보니까 2세 정도에는 먹는 재료로 하는 촉감놀이는 맞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 2세, 3세쯤부터는 자기조절력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애들이 대소변 가리기도 가능하고 또 먹는 것도 아무거나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등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먹는 재료를 가지고 촉감놀이를 하는 건 이런 영유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랑 젤리 만들기 촉감놀이를 겸해서 해봤다가 뭔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놀이로 바꿔서 유익하게 했는데 젤리라는 재료를 알고 먹어보기도 한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젤리 촉감놀이가 적합하지 않은 미술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의 소중함을 아는 것도 아이들이 또 배워가야 할 시기가 되기 때문이죠. 정말 만들어서 먹는 요리놀이로 예쁘게 색도 만들고 실컷 느껴보고 정성껏 꾸며본 뒤 맛있게 먹어보면 그것도 너무 뿌듯하고 아이들에게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뿜뿜한 미술놀이, 요리놀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만 4세, 5세쯤 지났을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쯤 자연관찰처럼 과일 단면을 찍어보거나 그런 건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죠. 그땐 아이들이 헷갈리거나 혼돈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오늘 먹는 재료로 하는 미술놀이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